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우리가 PCA가 뭔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이제 어떻게 찾는지, 그 다음 PC 스코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PCA의 그 예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PCA 실습실에서 실습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내용은 이 주소에서 학습을 하죠. 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파트 4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인공지능, 기계학습, 뭐 딥러닝 등에 대한 뭐 개관, 역사라든지 동기 등 설명하고, 그다음 뭐 기계학습 또 신경망, 그다음 딥러닝에 대한 설명한 후에 이제 주성분 분석, 그다음에 인공신경망 얘기하는데, 오늘은 이제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 학습할 겁니다. 이 주성분 분석에 대한 내용은 먼저 실례로 그 모터 트렌드 매거진에 실린 32대의 자동차들의 11가지 그 특징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차원 축소, 그 랭크 리덕션을 하는 방법이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지는 방법이 바로 프린시펄 컴포넌트 어널리시스입니다.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새로운 축 프린시펄 컴포넌트 1, 2, 3를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이제 유도하는 과정, 이때 이제 앞에서 배운 공분산 행렬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분산 공분산을 배운 겁니다. 그 공분산을 구해서 공분산 행렬을 만든 다음에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이렇게 공분산들로 만들어질 수 있고,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데이터 행렬로부터 이제 공분산 행렬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먼저 X를 이제 우리가 N by P의 데이터 매트릭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데이터 매트릭스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확률 변수 X1에 대해서 데이터 모두, X2에 대해서 모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면, 그러면 그것을 먼저 센터링해서, 센터링한 행렬은 거기서 이제 평균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X틸다라고 놓고, 그럼 X틸다의 각 열의 평균은 0이 됩니다. 그걸 민 센터드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이 행렬로부터 우리가 공분산 p by p 공분산 행렬을 이렇게 만듭니다. n분의 1의 x 트랜스포즈 x로 구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런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행렬부터 이렇게 공분산 행렬을 만들고, 이 공분산 행렬을 가지고 이제 그 공분산 행렬이 원래 갖는 그 모든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이 p보다 훨씬 작은 개수의 더 작은 사이즈 행렬, 그 작은 사이즈의 변수를 찾는 겁니다. 그게 dimension reduction입니다. 차원 축소입니다. 자, 이 방법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2차 형식들을 사용하고 optimization 문제를 풀게 되고, 이걸 위해서 이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 라그란지 승수법, 미적분학에서 배운 이 라그란지 승수법을 사용합니다. 이걸 사용해서 이게 과정을 진행시키면 결국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 라지스트 아이겐밸류, 또 그에 대응하는 그 아이겐벡터, 그 다음에 세컨 라지스트 아이겐밸류,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코베리언스 행렬의 라지스트 아이겐밸류, 또 두 번째 라지스트 아이겐밸류, 또 그에 대응한 아이겐벡터들을 쭉 찾아서 우리가 이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찾게 됩니다. 자, 이 공분산 행렬 시그마는 대칭 행렬이므로 이게 A transpose X transpose X잖아요. 그러므로 직교대각 가능합니다.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이 당연히 가능하고, 더군다나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했을 때 여기에 UV 대신에 U하고 V 트랜스포즈가
U하고 V를 이제 같이 잡을 수 있으니까 시그마 이퀄 V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더군다나 요 시그마는 요 저기 요걸 요거를 요걸 람다라고 부르든가 캐피탈 람다의 그 고유값 그 주제각성 성분들이 바로 시그마의 이제 고유값이 크기 순서대로 주제각성 분에 대열한 행렬이고 이 V는 그에 대응하는 정규 직교인 고유 벡터들을 열 벡터로 하는 직교 행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데이터 행렬을 가지고 엑스트랜스포즈 A를 구해서 이제 그거에 대응하는 싱귤라빌리티 컴포지션을 하기만 하면 저절로 고유값 고유 벡터를 구한 셈이 되니까 이때 더군다나 이 시그마들은 시그마는 퍼지티브 세미디 데피니트 행렬이 되고요. 여기 고유값들이 다 0보다 같거나 크니까 그 고유 벡터는 주축 프린시펄 엑시스 이것을 그리고 또 프린시펄 디렉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린시펄 컴포넌트 G1, G2, GP를 이 벡터로 표현하면 G1, G2, GP는 요 XI들에다가 요 아이겐 벡터들을 컬럼으로 하는 행렬 인 V를 곱한 셈이 됩니다. 즉 G 행렬은 그 행렬 곱하기 X 행렬 곱하기 V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요 G의 I번째 데이터의 좌표 즉 X, V 행렬의 I번째 행벡터가 바로 그 J번째 PC 스코어. 요거에, 요거에 J, 요 G의 J번째 PC 스코어가 바로 XJ의 J번째 그 컬럼 벡터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I번째 컬럼이 I번째 PC 스코어가 되는 겁니다. 이제 X의 특이값 분해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하면, 그러면 다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죠. 이 X의 이제 싱귤라빌리티 디컴포지션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U, V,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제 더 일반적인 이론을 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X가 다음과 같이 이제 싱귤라빌리티 디컴포지션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 U, V는 직교 행렬이고 SI는 크기 순서대로 만든 특이값들을 주성부라는 P by P 대각선 행렬이 되는데요. 그러면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 요게 그 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시그마는 n분의 1의 x 트랜스포즈 x인데 n분의 1의 v 곱하기 요 행렬로 바뀌어지죠. 그러면 요 u 트랜스포즈 u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니까 여기가 s1의 스퀘어가 됩니다. 그러면 요 x equal usv 트랜스포즈라 하면 v의 열 벡터가 주축이 되고 g는 us이므로 us의 열 벡터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pc 스코어가 됩니다. 이때 이 특이값 SI는 시그마의 고유값 람다 I와 관계식 람다 I를 만족하며 요 람다 I는 대응하는 PC 분산이 PC 프린시펄 컴포넌트의 분산이 되는 겁니다. 이때 데이터를 P 차원에서 P보다 훨씬 작은 K 차원으로 줄이기 위하여 U의 첫 번째 K번의 K계의 그 열 벡터들과 S의 K번째 리딩 프린시펄 서브 매트릭스 XK를 SK와 윗부분만 선택하면 그러면 UK, SK는 처음 K계의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N by K 행렬이 됩니다. 즉 GK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굉장히 사이즈가 지금 줄어든 겁니다. 빅데이터가 K by K 행렬로 줄어든 겁니다. 이때 GK에서 그 SI에 대응되는 주축으로 이루어진 VK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그러면 처음 K계의 프린시펄 컴포넌트로부터 원 데이터를 복원하도록 해주는 랭크가 K인 N by P 행렬이 됩니다. 이게 바로 랭크 리덕션입니다. 즉, XK는 이렇게 간단하게 K, 그, 저기,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으로 그 이제 분해로 쓰여질 수 있고, 그때 이 X의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에서 크기가 순서대로 K계로 큰 K계의 특이값들을 고르고 그에 대응하는 U와 V의 첫 번째 K계의 열 벡터들을 고르는 일을 한 셈인데 이게 바로
이것을 바로 Truncated Singularity Decomposition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이 XK는 랭크와 K인 행렬 중에서 X에 가장 가까운 행렬입니다. 즉, 그 차이가 가장 작은 X하고 AK가 차이가 굉장히 작은 행렬이라는 소리죠. 이게 충분히 작지 않으면 K를 조금씩 늘려가면 되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을 이제 실제로 예로 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그 아까 그 데이터들에서 뭐 그 물건의 그 상품의 이 가격 또 운영 체계 디자인 또 브랜드 등을 순위를 줘서 그 선호도를 줘서 척도가 7점인 그런 설문조사를 16명한테 하니까 그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이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바꾸고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런 데이터들의 분해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만 오면 벌써 그 네 단계, 다섯 단계, 여섯 단계 축, 새로운 축들은 영향을 별로 안 미치고 첫 번째 구한 PC1, Principal Component 1, 2, 3면 벌써 90% 이상의 이런 그 성질들, 원래 데이터 때 성질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 자동차 뭐 다른 저기 마케팅에서 여러 요인 중에서 요 중요한 영향을 주는 그 중요한 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면 차원을 100만 사이즈 행렬이 갖고 있는 정보를 분석할 때 실제로는 뭐 10x10 또는 100x100 정도의 행렬만 갖고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서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학습하고 그거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이 내용인데 뭐 principal component analysis가 왜 중요한지 여기서 이제 그것이 차원 축소 기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특이값 분해를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특이값 분해를 어디다 사용하냐면 이 데이터 행렬로부터 만들어진 이 공분산 행렬로 사용한다는 것이고 이 공분산 행렬은 이렇게 공분산을 이용해서 구해지는데 근데 실제로 그게 어떻게 구해지냐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 행렬로부터 데이터 행렬을 센터링하고 그 다음에 이 공분산 행렬 그 데이터 행렬 X에 X트랜스포즈 X에 N분의 1 해준 행렬이 바로 이 공분산 행렬인 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PCA를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2차 형식의 지식과 옵티마이제이션 지식 뭐 그리고 미적분학의 지식이라고 하는지 멀티플라이어 등이 사용돼서 결국 저 문제를 푸는 것은 라지스트 아이겐 밸류, 세컨 라지스트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문제라는 것을 학습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프린시퍼스 PC 스코어를 구하는 과정인데 PC 스코어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 데이터 행렬로부터 그걸 뭐 센터링해서 그래서 이제 프린시퍼 그래서 공분산 행렬을 만들고 그 시그마를 만들어서 이 대칭 행렬인 시그마를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 해서 그래서 그럼 이거는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가 이미 여기 아이겐 밸류들이 다 크기 순서대로 다 배열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V에는 컬럼들이 그에 대응할 아이겐 벡터들이니까 그 아이겐 밸류들 그리고 또 그 아이겐 벡터들을 이용해서 주축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X 행렬에다가 위에서 찾은 V 행렬을 곱한 행렬이 이 G가 되는데 이 G의 첫 번째 컬럼이 PC 첫 번째 PC 프린시플 컴포넌트에서의 PC 스코어하고 두 번째가 PC2의 스코어하고 하는 식으로 PC 스코어를 구하면 됩니다. 제2번째 PC 스코어는 요 제2번째 컬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싱귤라 분해를 우리가 한 내용을 분석해보면 그 X행렬의 싱귤라 밸류를 디컴포지션 이렇게 되는데 요 디멘전을 우리가 훨씬 더 줄여서 이 K 차원으로 이제 줄일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이 이유가 증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이 단계를 거쳐서 X로부터 X트랜스포즈 XM분의 1로 시그마를 구하고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 하고 여기서 랭크 리덕션을 이제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우리가 주축을 구해서 그래서 PC 스코어를 구하고 라지 스타 아이겐 밸류에 대응하는 것들을 취한 다음에 요 처음에 싱귤라 밸류 중에서 크기가 큰 것 순서대로 K계만 골라서 그래서 선택을 하면 요 UKSK는 처음 K계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N by K 행렬이 되고 그리고 그 XK는 이렇게 풀어 쓸 수 있는데 굉장히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랭크 리덕션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트렁케이티드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X하고 SK는 충분히 가깝게 만들 수 있고 만약 이게 충분히 가깝지 않다 그러면 K를 조금씩 늘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와 PC 스코어를 마치고 프린시플 컴포넌트 실습을 하면 그 실습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까 보신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실습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를 설명하고 이 주소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읽어가면서 실습을 하시고 그리고 모르시는 게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동영상 강의를 다시 듣거나 또는 Q&A에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